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아 말할 수 없는 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2024년 1월 첫째 주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눌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우주를 운행하시는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분을 높이는 귀한 2024년 천세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 능력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경배하는 기쁨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새소를 새 부대에 아버지 담아야 한다 했으니 오늘 2024년 첫 예배 우리의 모든 그 삶을 주님의 부대 안에 넣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베델 교회를 우리 세워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모였사오니 그 성도님들에게 삶을 정말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2024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말씀, 새해 첫 말씀을 드리는 우리 안영기 목사님에게 아버지 정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7배나 더하게 하셔서 그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그 말씀 붙잡고 2024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주님의 주님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오늘 2024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님 우리가 헌물할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풍성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드리고 우리 시간으로 드리고 재능으로 드리고 은사로 드리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풍성함을 드리는 아버지 주님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 속에 우리의 아버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귀한 물질이 쓰일 때 정말 복음이 이 시카고 땅에 전파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복된 베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심이, 돌보심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새해 귀한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린 문의 축복을 받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보게 되면 뭐 시골에도 마찬가지고 대문이 있잖아요. 우리 집 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들어오길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이 닫혔다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대문이 있는가 하면, 열린 문이 있는가 하면 이 나라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이 닫혔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열려있다 그러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코비드 기간에도 나라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못하도록 나라를 확 막아버렸잖아요. 비행기가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미국에도 문이 닫혔다 그러면 이민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행객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열렸다 하면 오픈되어 있다. 마찬가지 하늘나라도 문이 있습니다. 문이 열려있을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데 열린 문의 축복을 받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1장은 사도 요한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이 겪었던 일들을, 지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게 계시록 2장과 3장이고, 4장서부터 쭉 끝까지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섯 교회는 책망을 받았고 두 교회인 바로 2장에 나오는 바로 서문학 교회와 그 다음에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게 책망을 듣지 않았고 그 책망을 받지 않은 비밀이 무엇인지 성경을 깨닫고
우리 모두 열릴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문의 축복을 받으면 다윗의 열쇠가 있어야 돼요. 다윗의 열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이것은 은혜 시대에 주는 열쇠인 것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줬다는 것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될 때 그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 은혜의 열쇠예요. 모든 이방인과 우리 모두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준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시대에 주는 열쇠인 것입니다. 다윗의 계통으로 오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것이 다윗의 열쇠예요. 천국을 이루는 말씀의 진리로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한 것이 다윗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믿지만 은혜의 열쇠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은 이런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윗의 열쇠가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승리를 해나가야 될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다윗의 뿌리는 광명한 새 뿌리를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이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는 괴를 통해 열린 문을 주었다면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땅에서 메이면 왜? 세상에 메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에 메어 있으면 하늘에서도 메인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풀면 세상을 멀리하고 자유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위해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시대에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열린 문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10절의 내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주께서 열린 문에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그것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주의 이름을 배반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의 이름을 지키지 않는 자에는 닫힌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2024년도에는 꼭 열린 문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열려있다는 것은 일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2024년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구원받는 성도가 더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계시록 1장 19절에 아까 이것이 처음에 내가 본 곳을 이제 있는 일을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본 곳. 그것이 뭡니까? 계시록 1장이고 이제 있는 일 계시록 2장과 3장이고 장차 될 일 계시록 4장 이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에 하늘 문을 열어라 그랬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라면 하늘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했어요. 앞으로 장차 있을 문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통해 앞으로 환난 시대 일어날 일들을 열린 문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내주하게 충만하면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가르쳐줘요. 기도 많은 분들은 앞에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친히 이건이다 저다 하면서 그 길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보여준 주님께서 계시록 마지막이 몇 장이죠?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장서부터 쭉 끝까지 큰 나팔 소리 난 거 뭐 어떤 거 말 백말 타고 온 거 흑말 타고 온 거 전부 다 기록돼 있는데 이것을 다 교회들 위해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강대상에서 증거하고 말씀을 보고 증거하고 다 증거하게 했습니다. 신구약을 통해 하늘 문이 열린 사건을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계신 처소에 임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곳을 구약에서도 야곱이 보았던 것입니다. 에서가 저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죠. 그 베델에서 꿈을 꿀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깨어나가지고 잠에서 깨어가지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신약 요한복음 1장 46절 이후에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우 나다니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동안 죄로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던 것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켰다 그랬어요. 하늘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내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또한 하늘 문이 열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줄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열두 제자에게도 다 사명 보낼 적에 귀한 보내지 않은 은사를 다 줬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는 믿음으로 누구에게는 신유의 은사로 병고치는 은사로 누구에게는 예언의 은사로 누구에게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었고 누구에게는 방언할 수 있는 은사를 주었고 누구에게는 그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통변의 은사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재능의 능력도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런데 부사렐과 올리압에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와가지고 지려고 성막을 지려고 다 설명하니까 그걸 다 알아들은 거예요. 아무리 강대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못 알아들으면 하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못 알아듣는 게 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장꼬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세상은 이러한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신 여러분에게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물질의 축복을 주어 하나님께 일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물질은 많이 있겠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라는 게 맡겨준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다 해준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었습니다. 목자로, 전도사로 또는 찬양팀으로 찬양팀이 한 시간 전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진 은사를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키보드로, 드럼으로, 기타로 모두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또한 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내 집이라듯이 쓰레기도 이렇게 깨끗이 봉투를 아껴가면서 정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백균 싹 하고 다 정리한 데 문을 마지막에 잠그고 나간 분도 있습니다. 숨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은 일이라도 정말 죽게 하듯이 주님의 집을 이렇게 가꾸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큰 돈 내라. 너 큰 일 해라. 이게 아니에요. 적은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0장에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을 볼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새 성전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콜콜콜콜 이쪽 강으로 흐르고 흑대길 강으로 흐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대상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말라기 3장에는 11조를 드린 자에게 바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히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이고,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주겠다는 게 나를 시험하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너에게 그 십일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너가 행동하면은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십일조도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조금 내놓고 11조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그걸 보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중심을 다 해서 하나님 내가 100이란 걸 보는데 그 중에 10이란 걸 보는데 그 중에 하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11조 온전히 2024년에 들여가지고 하늘문에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정말 죽고자 하는 그 심령으로 하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늘문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게 그대로 전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것을 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침례를 받았잖아요. 침례받고 올라올 때 이런 데 사랑하들이라는 것처럼 나는 죽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 살아 나가죠. 내가 사는 것이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칭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4장 1절에 그 일 후에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 일 후에 바로 계시록 1장과 2장, 3장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다 이렇게 기록된 그 이후에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있는 일들을 보이는데 앞으로 될 일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영계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문을 열어? 내가 하늘의 문을 연 게 하늘의 열리는 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아도 보지 못하던 그 눈이 영계의 영의 눈이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가운데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귀가 열립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는데 나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면 정말 영의 귀가 열려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우 저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적에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목사님 말씀한 신약이 이 말씀이 구약이 이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지. 아이고 귀가 열렸네요. 그런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 한가운데 2024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음이 열려야 돼요. 나의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 돌짝 같은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야? 근데 하늘이 열리게 되면 내 굳었던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악 하던 생각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대에는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말씀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냉랭한 것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강대상에서 또한 집에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역사에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나오고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열려야 돼요. 또한 하늘문이 열릴 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과 또한 재능과 모략이 열려서 이 머리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혜가 부족하냐 내게 부르시라 했습니다. 국민학교가 겨우 나오신 분이 예수 참 믿고 권사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으니까 대학 아니라 대학원 나 박사까지 나온 사람도 그 앞에 와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뭘 얘기를 하면 상담하면 지혜롭게 그것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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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자녀들한테도 권위가 생기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허락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권위가 각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올 2024년에 말씀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자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렸으면 두 번째 처음에 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모든 열대가 있을 때 있으면 닫을 때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마음의 문은 열대와 닫고 지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자리에서는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4장 45절에도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면 성경을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경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문 밖에서 두드리잖아요. 문고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못 들고 들어가요. 문고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만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 아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병원에 거의 한 달간 아주 위독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카톡으로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저녁 때 가면 거기 아침이잖아요. 퇴근해서 집에 저녁 때 딱 시간을 정해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너무 고마워요. 막 눈물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기도해 주냐고 막 그런데 났어요. 최근에 전화를 해보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세상에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위에 상사 눈치 보고 뭘 보고 막 하면서 야근하고 몸이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이 그 안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자꾸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고 몸 밖에서 주실 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어질 때 그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배 자리로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두 번째,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 궁금하잖아요. 말씀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암송한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계속 내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보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대해서 증거한 것을 말씀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 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다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장 2절에 이런 말씀에서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증거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글쎄, 하나님이 뭐, 우리 천국대로 간대. 잘 믿으면 천국대로. 그냥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증거할 적에 때 맞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누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체험을 통해가지고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체험 속에 있으면 그 체험을 통해서 그에게 힘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해부터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한 건 서로가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요. 왜? 성령께서 이분한테 이런 말씀을 주고 저분한테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말씀인데도 보는 관점이 각각 틀리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모르던 것을 이분은 이렇게 보았구나. 서로 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1월달서부터 시작되는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모르면 복이 뭔지도 잘 모르고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복을 준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미친다 그랬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성읍은 어떤 곳입니까? 다운타운 같은 곳이에요. 사람이 복잡하고 왁창왁창하고 그곳에도 내가 뭐 사업을 하든 뭐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 다 복을 받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했잖아요. 사람이 없는 어떤 시골에 갔는데 아니면 사람이 전혀 안 났는데도 거기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들은 안 돼도 장사가 무슨 일 때문에 뭐 다운타운에 있어가지고 안 돼가지고 가게 문을 닫는다는데 우리 가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를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너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소산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내 짐승과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형제가 잘 되고 내 직장이 정말 직원들이 잘 되고 내가 직원이면 사장이 잘 되고 모든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나로 인해서 참 이것이 사업이 잘 풍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내가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내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데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자녀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광주리의 떡밭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광주리의 떡밭죽 그릇이 없니까? 떡밭죽 그릇은 주물럭 주물럭 하잖아요.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은혜 가운데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 있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쉬는데도 내 일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근데 누구는 야근까지 해가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해나가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밑 빠진 독같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빠지는 것처럼. 근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다 도와주고 같이 해나가고 이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2024년은 이러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 있을 때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처음 와서 들을 때 이렇게 말씀이 귀한 줄 내가 몰랐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기회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문을 열은 것이 있으면은 그 마음의 문을 내가 열으면 말씀의 문이 열리게 되나? 그럼 말씀의 문이 열리게 되면 뭘 해야 되지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면 내 말씀을 알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이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게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에서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저가 비 오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니 없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해서 기도하는 역사의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엘리야 같은 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땅에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 땅에 또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를 준다 그랬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 각각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 사람이 하면 하나가 되어서 간절히 구하면 하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되나?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그대로 사세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아는 분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 해달라고 자꾸 전화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22절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짓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무엇인지 구하면 구하기만 하면 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모르고 자꾸 기도할 때 말씀은 없고 그냥 중언부언 세상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일월 양식이라면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사람의 호흡에 멈추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양식은 먹었는데 호흡을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내 영이 죽은 것입니다. 너가 산 자다! 너는 죽은 자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기에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것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누가 계시죠? 사람이 일합니다. 기도가 없는 것에 사람이 일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있는 곳에서는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어 봐요. 거기서 사람만 일해요. 아무리 날고 기어봐라. 너가 한번 해봐라.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또한 없는 곳은 기도가 없는 곳은 사단의 잔치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는 곳은 초상집 같아요. 사단의 초상집이에요. 금요일 날도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여기 여자 사모님들 계시는 방에서 기도가 막 얼마나 우렁차게 나오는지 우리 김대도 목사님 아이고 거기 사단이 왔다 도망가 버리겠는데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없게 되면 교회도 기도가 없게 되면 거기가 사단의 완전히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있게 되면 사단이 초상집이 되고 모든 귀신들도 나에게 붙어왔던 귀신들도 다 떨어져 나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을 때는 우리 마음은 세상 것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기도가 있을 때 내 마음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땅의 것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2024년에는 기도가 체질화되고 기도가 정말 생활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그 말씀이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하도 여러분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하늘의 문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렇게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문을 들어가려면 내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또한 말씀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아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한 것이 뭡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아는 그 귀한 것을 어떻게 내가 담고만 있겠는가요? 내가 정말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귀한 말씀을 전하지 않냐고는 못 베긴 거예요. 우리 김대수 목사님과 김 사모님 정말 말씀을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 골로새 4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 말씀을 보니까 전도를 기양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기도하고 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먼저는 전도는 자신의 가족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전도하고 가까운부터 전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 너를 가장 잘하는 자에게 나의 변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전도가 가장 쉬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목회자가 말씀은 전하는데 강대상에서 말씀하는데 집에 가서는 그게 아니고 바깥에 직장 어디야 어디 바깥에 나가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아니라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옆에 싹 저분같이 산다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변화되었을 때 하늘의 비밀을 말하고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기에 항상 감사기도 할 때 그 감사기도 할 때 어떻게 보니까 영혼이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저 영혼이 저러면 안 되는데 자꾸 기도하면서 가서 또 말씀 나누고 말씀을 수여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굳었던 마음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그냥 아유 예수 믿어 툭 던지는 말보다 정말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2024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주께서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적은 능력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여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으므로 내가 열린 문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는 우리 베델 공동체가 이러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의 은총을 받은 자여라 찬양하자. 하여 주신다 주님이
도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아버지 또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전파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2023년 우리 베델 공동체가 정말 예배의 삶 속에 아버지 믿음의 삶 속에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증이 하는 2023년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각 삶 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대 하늘문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모든 선지자들과 또한 신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낳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맺혔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모든 문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자녀의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의 모든 기도한 것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의 문을 또한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전도의 문을 열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말씀 감사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목사님 감사.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모두 옆에 분하고 한번 새해 복 한번 받으세요.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친교 피자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EM 오늘 좀 달라진 게 있죠. EM 하고 이제 우리가 시험적으로 한번 세퍼레이트했어요. 그래서 찬양도 세퍼레이트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되면 또 한국 찬송을 많이 부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죠? 한번 해보고 좋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스피커가 오늘 그 베델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도운 알리 그 무슬람이었던 친구가 오늘 말씀 전해주겠고요. 오늘부터 또 트리니티에서 신학 공부하시는 그 제임스 장이 인턴으로 우리 베델 사역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 아주 좀 풍성하게 또 사역자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리고 유스 사역자로서 리빙스턴이 유스를 또 섬길 거예요. 다음 주부터 아마 올 거예요. 지금 캐나다 가서 무슨 그 부흥의 인도차 갔는데 다음 주부터 아마 리빙스턴이 와서 또 섬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임민원 권사님이 갑자기 아침에 또 어지러움증이 막 생기셔가지고 못 나오셨는데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임미령 권사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큐티 모임 8시에 우리 모입니다. 7시에 모이는데 잘못됐네. 7시에 모이는데 그 큐티 많이들 참석하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죠? 네, 아멘. 예. 아, 그리고 EM
리더십 미팅이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새해 앵벌이들 또 왔습니다. 나와서 그럼 이제 세배. 부모님들 얼굴이 너무 환해졌습니다. 야, 너도 돌아가면서 수금해.